고민이 있는 분 안녕하세요 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 30대 여자분이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혹시 여기에 하자보수 좀 신청해도 될까요? 연식은 73년식, 사이즈는 175cm, 중량은 65kg. 65. 되게 말랐네. 몇 학년 때? 하자, 하자, 하자. 몇 학년 때? 하자, 하자. 추억이 65kg. 추억이. 추억. 아주 오래전 추억이. 나름 신중하게 고른다고 골랐는데요. 살다 보니까 아주 하자 덩어리입니다. 뭐냐고요? 제 남편입니다. 띠리리리리리리리. 아, 여보, 나 지금 퇴근하니까 오늘 안주는 오겹살로. 남편은 매일 밤 술을 마시는데요. 안주는 꼭 고기여야만 합니다. 집에서 먹는구나. 술 마시는 내내 옆에서 직접 고기도 구워줘야 돼요. 와우. 지은아. 지은아. 그래요. 지은아. 아니, 지가 전하냐고요. 저기, 여보. 오늘은 당신이 좀 구워드시면 안 돼요? 저 진짜 너무 힘들어요. 왜요? 뭐? 지켜주시옵소서. 내가 구워먹으라고? 그날 이후 남편은 일주일 내내 삐쳐서 말 한마디 안 하더라고요. 아, 그것도 그렇죠. 그 한마디 때문에. 이 남자 좀 제발 좀 고쳐주세요. 네. 매일 고기 굽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잠도 못 자고. 냄새도 빼야 되고. 맞아, 냄새도 빼고. 안 그럼 고깃집에서 알바를 하는 게 낫지, 차라리. 돈도 벌고. 같이 먹으면 괜찮은데 나는 못 먹는데 계속 그거를 끝까지. 그 정말. 자, 일단은 고민의 주인공을 한번 모셔볼게요. 네. 자, 고민의 주인공 네. 나와주세요. 남편이 무조건 술 드실 때는 무조건 안 주는 고기예요? 네. 오로지 불판에 구워진 식지 않은 고기여야만이 드세요. 밤 10시에서 11시에 오빠가 퇴근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그 시간에 저는 잠 안 자고 오빠가 퇴근해서 오시면 바로 젓가락 드시고 바로 드실 수 있을 정도로 풀 세팅해놓고 상차림을 해놔야 돼요. 아니, 퇴근하고 오시자마자 손 씻고 바로 앉아서 존칭을 하세요? 샤워 하시고 나서요. 너무 급하지 않으니까 비꼬는 것 같아서 원래 그런 말투예요? 아니면 좀 비꼬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에요. 원래 이렇게 말씀드리세요. 원래 비꼴 때 더 막 극조세요. 그렇죠. 진짜 많이 쳐드시네요. 말씀을 다 이렇게 하세요? 네. 왜요? 6살 나이 차이가 나고요. 예. 그리고 어렸을 적부터 제가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편하네요. 아, 그럼 남편분이 주량은 얼마나 되세요? 술은 매일 소주 두 병 드시고요. 그다음 맥주 큰 피처로 큰 거 한 병씩 드세요. 매일 드세요. 매일? 네, 매일 드세요. 세다. 그렇게 번호랑 다 세팅을 해서요. 불판에다가 고기를 다 해가지고 식지 않게끔 한 점 한 점 이렇게 접시에다 놔드려야 돼요. 서서 구워요. 서서 구워요. 앉아서 하면은 다른 것들도 오빠가 필요하다고 하시면은 빨리빨리 옮겨드려야 되거든요. 빨리빨리 해야 돼요? 네, 빨리빨리. 근데 한 점 이렇게 주시죠? 같이 이렇게 먹기도 하고 같이 먹는. 아니요. 오빠 나 한 잔만 줘 그랬더니 자기 양이 부족해진다고 네? 안 주시더라고요. 아, 술 한 잔도 안 주는 거야? 맥주 한 잔도? 네, 왜? 왜? 저 챙기시지도 않으시고 자기 드시느라고. 아니 그냥 집어먹으면 되잖아요, 본인이. 네, 맞아요. 그런데 치사해서 안 먹어요. 그리고 그냥 대충 몇 점 구워주고 그냥 들어가서 주무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좋은데 오빠가 또 삐지세요. 오빠가 또 삐지세요. 삐지시면 일주일 동안 네. 말씀도 삐지세요. 안 하시고요. 90년대 슬픈 발라드를 틀어놓고 내가 정말 왜 이러고 사나 이런 표정으로 짓고 계시니까. 아, 분위기를, 집안 분위기를 네. 알겠습니다. 일단 남편 한번 만나볼게요. 고기만 드시는 남편님 어디 계셔요? 네. 고민이 이해가 안 되시죠, 본인은? 아, 이 정도가 고민이면 이상의 고민이 아닌 게 하나도 없잖아요. 와. 그러면 하나하나 여쭤볼게요. 와. 그럼 왜 안주를, 술안주를 꼭 고기로만 이렇게 고집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풀 종류나 이제 물에 빠진 고기 이런 거 먹어보면은 그 숙취가 다음날 좀 오래 가더라고요. 아. 바로 구워서 먹는 직화구이. 이 고기가 이제 안주선 최고고요. 직접 구워 드시면 되잖아요. 그러게. 이제 제 손으로 고기 굽는 거 힘들죠. 제 손으로 고기 굽는 거 힘들죠. 왜요? 왜요? 얘기를 다 들어볼게요. 들어볼게요. 왜요? 밖에 힘들게 일하고 왔는데
고기까지 제가 꾸면 좀 슬프잖아요. 처음 실상을 봐주시는 정도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네. 세팅. 고생하셨으니까 네. 왜 그 다음에 못 주무시게 하고 그걸 계속 굽게 하는지. 같이 있으면서 하루 있던 일 서로 이제 도란도란 얘기하고 이런 시간이 또 좋은 거죠. 어? 그러면 도란도란 상대편도 아니 그러니까 왜 계속 세워서 굽게 만나. 게다가 술도 같이 먹고 기분 좋게. 네. 맞아요. 친구들이나 아니면 뭐 동료들 뭐 선배들하고 이렇게 고기를 구워 먹을 때 고기 구워본 적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누가 시키기도 하잖아요. 고기 좀 구워봐라.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 아니 그러면은 그러면은 안 구워주면은 왜 삐치는 거예요? 삐치는 게 아니라요. 제가 좀 기분이 안 좋으면 좀 말할 수가 좀 줄어들어요. 그게 삐진 거예요. 반면에 뭔가 다른 거를 많이 도와주나요? 맞아. 설거지나 많이. 청소 뭐 이런 뭐 거. 이유가 절대로요. 아무것도 안 해요? 네, 아무것도 안 하세요. 진짜요? 진짜요? 네. 와, 집에 이래. 오시면 그냥 무조건 약주 드시고 주무시고요. 뭐 지금까지 청소기 한번 밀어보신 적 없고 화장실 청소 해보신 적도 없고 아무것도 안 하시고요. 주말에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쉬시는데 그 토요일날도 일주일 먹을 거 장보러 가는 게 다지 애들하고 놀아주는 것도 없으시고 일요일은 터치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일요일날 터치하라면 남편은 혼자 원하는 거 하는 거예요? 네. 뭐? 수영 가시고요. 주무세요. 야, 네. 아니 근데 너무 준아. 준아. 아니 그러면 좋아요. 고기 굽는 판이나 이런 거는 좀 무겁고 닦아줘야죠. 응, 힘을 써야 되니까 그건 좀 설거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제가 근데 원래 설거지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아, 설거지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청소기 돌려주는 거예요. 그것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지금. 와. 그럼 애들이랑 네? 놀아주는 거는요? 슈퍼 가는 게 끝이라면서요? 그러면서 가면서 오면서 이제 놀아주는 거죠. 가면서. 우리 아들. 아키나. 안녕하세요. 아. 앉아도 돼요. 아빠 맨날 밤에 뭐 먹어? 고기랑 술이요. 아빠가 밤마다 술 드시는 거 좋아요? 아니면 싫어요. 왜 싫어요? 왜 싫어요? 근데 같이 살 수가 없으니까요. 아빠가 고기를 구우면은 엄마는 들어와서 같이 잘 수가 잘 수 있잖아요. 있으니까. 엄마랑 같이 자고 싶어요? 아니에요. 아빠랑 엄마랑 같이 자고 싶어요. 아, 다 같이. 같이. 수영이 좀 바꿔줘 볼래요? 네. 수영아, 안녕. 인사. 안녕, 아빠. 그래. 안녕, 아빠. 그래. 우리 수영이 몇 살? 한 살에서 한 살. 그래, 뭔 소린지. 아빠 매일 고기랑 술 먹는 거 좋아? 아니에요. 아, 싫어, 싫어. 엄마가 힘들어 보여, 안 힘들어 보여? 힘들어. 야, 아빠가 또 막 말을 잘해. 아, 다 잘해요. 이번 대선 어떻게 될 것 같아? 아니 근데 저는 사실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뭐 남편이 저렇게 생각하는 거는 뭐 그렇다 쳐요. 근데 아내분이 알아서 그냥 계속 소소 굽고 그냥 당연하게 그걸 여기면서 지금까지 왔다라는 거잖아요. 진짜예요? 아니에요. 저도 처음에는 오빠한테 말씀드렸어요. 힘들다고. 그런데 오빠는 그걸 문제시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계속 삐지고, 그냥 당연한 거라고 삐지고. 생각하죠. 예. 네. 그럼 고기를 구워달라고 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건 또 별개로 또 고기는 또 제가 또 구워야 돼요. 아, 삐지는 거예요? 고기를 또 구워달라고 그래요? 네. 이게 또 반대로 생각하면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뭔가 그 남편분의 치명적인 뭔가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야지. 이렇게까지 대접을 받는데. 신동엽 씨가 질문하면 뭐든지 이상해 보이니까. 남편의 매력이 뭐냐고요? 한결 같은 거요. 한결 같은 거요. 네? 한결. 더 이상 이랬어요. 삐치면 네, 분위기가 좋아요. 그리고 또 두 아이가 있으니까 제가 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워낙에 성향이 그러시고 그냥 어릴 때부터 그러셨다는데 그냥 본인이 져주는 거예요. 계속 지다 네. 보니까 그냥 습관이 된 거지. 뭐. 남편이 네. 되게 현모양처 뭐 이런 걸 되게 바래요? 엄청 바라죠. 연애 때부터? 네. 제가 한 번은 정말 일적인 일로 스트레스 너무 받았는데 그때 제가 여자들 한 번씩은 변신을 그렇죠.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머리를 커트로 한번 자른 적이 있었는데 그걸로 인해서 헤어지자고 했었어요. 아~ 네. 왜요?
이렇게 머리를 자르면 여성성이 없어진다고 생각하시나 봐요. 그래서 진짜 웃긴데. 제가 기다리고 있는데 차를 타고 그냥 지나가셨어요. 진짜요? 고전시대 사람. 와, 대박이다. 네. 아니 이게 아내의 오해예요? 진짜 이런 이유예요? 아니, 제가 이제 차를 타고 어디 만나기로 한 장소에 가고 있었는데 분명히 있었다는데 저는 모르는 여자가 옆에 있는 거예요. 제 이미상에 없는 여자가 서 있는 거고. 못 알아보고 지나간 거예요. 그게 헤어지자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러게 못 알아보고 지나갔는데 이제 아내는 저한테 왜 못 알아보고 지나갔느냐. 그래서 사소한 거 가지고 이제 티격태격하다 보니까 이제 그 말이 나온 거죠 제가. 아니에요. 근데 지금도 머리를 어깨 이상은 못 자르게 하세요. 아, 더 짧게 못 자르게. 네, 잠깐만 이유가 어째... 뭐예요? 지금 애들 키우고 뭐고 좀 짧게 해서 파마하고 막 집안일 해야 될 때거든요. 그렇죠. 그냥 이게 보기 좋잖아요. 어머 아니, 진짜 단발 머리 자르는데다가 고기 구우면 이상해요? 그거보다 좀 긴 머리 여자가 구우면 맛있다 이거죠. 오빠가 롤모델이 저희 시어머님이세요. 어머님께서 갈치조림 살을 뼈를 다 발라서 그 살만 순수하게 숟가락에 오빠 숟가락에 올려줬다고? 올려주시는 거예요. 저기 남편한테? 네. 아이고야. 다 이제 어른이 됐는데도 그래도 그 모습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어머님 아까 왕세자처럼 키우신 거네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약간 오냐오냐 전화로. 네, 아니 진짜 아드님이 마음에 안 들기도 엄마가 짧은 커트예요. 네. 네, 어머니 며느리 고민 이해가 되세요? 지금까지 쭉 들어보셨는데? 네, 그렇죠. 아들이 아버지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아, 똑닮은 것 같아요. 아. 제 남편은 더 어마어마하거든요. 저도요, 30년을 수상을 차렸지만 고기 없이는 절대 우리도 안 돼요. 저도 제가 구워야 돼요. 아직도? 아버지가 안 구우세요, 절대로? 네, 절대로 구운 적 없어요. 왜? 네. 우리 아버지는 저렇게 계속 엄마가 고기 구워주시는 거를 드시면서 매일 술 드시고 그런데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이제 25년 돼요. 뒤에 태성이가 똑같이 그러고 있겠네요. 아니, 아들이 그럼 이런 모습 보기 싫겠어요, 어머니가 볼 때. 그래서 아들한테 그럴 적마다 좀 고치려고 네. 매번 얘기를 하죠. 아, 근데 아들이 바뀌어지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옆에서 볼 때 우리 며느리가 가장 힘들 때가 언제예요? 아무래도 금전적인 문제겠죠. 뭐 술값이나 고기값이 많이 들어간 것 같으니까 생활에 여유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한 달에 소주가 두 박스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피자로 30병이 필요하고 고기는 10근을 기본적으로 쟁겨놔야 돼요. 네. 언제든지 드실 수 있게 해야 되니까요. 안주상으로만 들어가는 것도 한 달에 60만 원 정도가 들어가요. 안주만요? 네. 거기에서 또 외식비는 외식비 따로. 아니 외식비를 또 따로예요. 평범하신 월급에서 60만 원은 고정비용 네, 고정비용 나가니까요. 그럼 아내가 많이 아껴야 되겠네요. 이제 옷 못 산 지 한 5년 정도는 됐고요. 와. 그리고 옆에서 이제 주시고 그런 거 있고. 물고기 이런 것 때문에 생활비가 여유가 없대잖아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한 달 용돈이 이제 올해 한 4만 원 올라가고 34만 원이에요. 그걸 저한테 뭐 줄여라 마라 이거는 좀 억울한 거 같아요. 아니 지금 딴 얘기를 하고 그냥 본인의 용돈 얘기로 얘기해. 본인 용돈 플러스 60만 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60만 원 쓰시는 거예요? 네. 100만 원 가량 쓰시는 건데 혼자 본인이. 100만 원 쓰는 거예요. 아 그렇다고 제가 이거 뭐 줄일 수는 없고요. 그러면 제가 이거를 줄이면은 제가 스트레스 해소할 방법이 없잖아요. 아니 예를 들면 고기를 조금 뭐 다른 뭐 안주로 해서 먹는다든가 생활이 조금 어려우면 숙취 해소가 안 된다니까요 그거는. 그럼 술을 드시면 되잖아요. 저희가 결혼 초에 오빠 우리 오늘 뭐 먹을까? 그러면 오빠가 그래 우리 먹자 그래서 저는 오빠가 돈이 있는 줄 알았어요. 비상금 같은 네, 거? 네, 그래서 이제 나중에 1년이 지나고 봤더니 마이너스 통장을 주더라고요. 근데 그 마이너스가 2천만 원이 됐더라고요. 1년 만에요? 식비로 다 이렇게 마이너스 된 거예요, 2천만 원? 네. 그 2천만 원 갚는 데만으로도 2년 반이 걸렸거든요. 그럼요. 혼자 벌고 네, 그거를 네, 쪼개서 갚는데. 이제 어떻게든 전략해서 살아나가야 되니까 정말 안 쓰고 있는데 오빠는 거기에 대한 미안함이 없는 것 같아요. 현대인 중에서 뭐 스트레스 안 받는 사람은 그럼요. 없고요. 다 봤죠. 그리고 고기랑 술을 하루라도 안 먹으면 난 스트레스 풀 방법이 없다라는 거는 몇 명이지. 예, 납득하기가 좀 힘들고 아내는 뭐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어요? 저는 7년 동안 혼자 독방 육아하면서 그냥 육아서로 버텼던 것 같아요. 한 3년 전에 한 번은 정말 큰맘 먹고 5천 원짜리 커피 집 앞에 가서 딱 한 잔 시켜놓고 그것도 아까워서 한 일주일을 고민하다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커피 한잔 시켜놓고 한 시간을 그냥 멍하니 바깥만 하고 네, 혼자요. 그리고 이제 만날 사람들도 없고
또 만나면은 또 이제 또 이렇게 돈이 예, 돈 나가니까 네. 그 돈이면 우리 아이들 과자 하나 사줄 수 있고 그러니까 안 나갔거든요. 2년 전에 우연찮게 이웃을 통해서 작은 텃밭을 이제 가꾸게 됐는데 아유, 너무 좋다. 예, 거기 가 있는 한 시간 동안에 한 전화 10통 와요. 왜요? 언제 오냐, 왜 안 오냐. 그러면은 그 제가 잠깐 쉴 수 있는 그 한 시간이 망가지죠. 예, 망가지고 마음이 급해져서 예, 그냥 다시 오게 되거든요. 본인은 한 시간이라 느낄지 모르겠는데 네. 그 기다리는 사람도 좀 길거든요, 그 시간이. 아, 그게 만약에 두 시간이어도. 남편분을 위해서 두 시간 네. 동안 고민해. 맞아. 응. 텃밭을 가꾸지 마시고 그러니까. 깊게 파세요. 엄청 깊게 계속. 네, 언젠가 한 번 딱 그냥 네. 깊게 계속. 아내분 좀 전에 말씀하신 커피 한 잔 그거 사 먹으려고 일주일 고민하시고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 가슴이 아프잖아요. 미안. 아니, 저 같으면 다른 걸 좀 줄이고 그냥 먹겠습니다. 그. 자, 다른 거 어떤 거 잠깐만요. 자, 여기서 여쭤볼게요. 다른 거 없어요. 자, 다른 거 어떤 거 줄이고 아내가 커피를 먹었으면 뭐 좋겠어요. 적금이라든가 하다못해 적금 뭐 보험이라든가 하나 좀. 보험 줄이고 또 고기는? 고기는 안 줄이고? 고기는 안 되죠. 왜요? 그게 아니고 미래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아이가 적금이면 학비도 더 들어가고. 네. 지금 준비를 안 해놓은 것도 전에처럼 마이너스 통장 생기고 이러니까 아끼면서 준비를 하는 건데 그렇죠. 같이 나눠야 되잖아요. 본인은 고기 다 먹고 다른 거 줄이라 그러면 나중에 또 힘들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때 또 고기는 다 먹고 더 힘들어지고 고기는 다 먹고 안 돼요! 아내분 앞으로 가장 걱정되는 게 뭐예요? 더 서글픈 것은 저도 이제 아이들 유치원 보내고 잠깐 두세 시간 짬 시간이 났는데 오빠가 10년 후에 저한테 가정경제를 책임지라고 하더라고요. 네? 10년 후에? 네, 10년 후에 그때는 자기는 가정 살림을 할 테니까 저한테 돈을 벌어오라고 하더라고요. 나가서? 왜? 네, 나가서 아니, 우스갯소리겠죠? 아니에요. 진지하게? 네, 진지하게요. 공무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 자신이 처량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아이들 키우면서 공부도 안 했고 그다음에 아이고야. 경력도 단절됐고 제가 10년 후면 이제 55세가 되는데 예. 아무래도 좀 불안하잖아요. 10년 후에 아내가 어떻게 직업을 무슨... 가질 수 있는지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걸 공부를 하라는 거죠. 어떤 공부요? 구체적으로. 무작정 무슨 공부를? 본인이 자기한테 맞는 것, 또 미래에 대한 뭐 새로운 뭐 먹거리 뭐 이런 네. 걸 찾아서 공부도 하고 미래에 대한 하고 새로운 먹거리. 저기 진짜 웃긴 게 뭐. 10년 후에 내가 여보 더 행복하게 해줄게가 정답이지. 그지. 나가서 너 이래라 하는 남편은 진짜 안 계셔. 아니 아내분은 결혼 전에 네. 예 일을 하셨다 그랬잖아요. 네. 어떤 일을 하셨어요? 유치원 교사를 했었고요. 어울린다. 잘 어울린다. 어울린다. 근데 그때는 제가 일할 때는 오빠가 이제 아이를 낳아야 되니까 일을 그만두라고 했는데 이제 와서 10년 후를 내다보면서 공부하라고 야. 뭔가를 하라고 하니까 울컥 치밀어 올라요. 그리고 지금까지 오빠가 진짜 좀 착하다. 서러워요. 아니 서러운데 이렇게 극존칭을 쓰세요? 그게 습관이라서 야 하고 싶은데 지금 안 마음속으로 그지 같은 거예요? 솔직히 어떻게 했어요? 왜냐면 이렇게 착하니까 계속 더 원하고 더 원하는 거죠. 이런 사람이 나중에 계속 쌓이고 쌓이고 쌓이다 폭발하면요. 무섭지. 이거는 무섭지. 굉장히 심각해질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 글쎄요, 제가 아내가 지금 이렇게까지 뭐 생각을 한다는 거는 제가 뭐 아직 생각하지 못했고요. 글쎄요, 제가 여태까지 지금 듣고 있어도 그냥 그렇게 뭐 그냥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존대하고 존칭하고 해달래도 다 해주니까 매일 아무렇게나 해도 그냥 그런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맞아. 이런 속마음을 갖고 있는지 모르는 거지. 어디 가서 이런 분을 만나요? 나 같은 여자를 만났어야지. 그럼 같이 고기 먹었지. 저희가 더 충격인 게 뭐냐면 지금 금방 하신 말씀 이게 뭐 그렇게 고민인가를 처음에는 그럴 수 있다지만 아내 마음을 들었는데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글쎄요, 나 뭐 이 정도 고민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다 살고 이렇게 매일매일 부어 먹는 남편을 둔 여자도 있어요? 이렇게 변하지 않고 똑같은 마음으로 고집한다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제가 오빠에 대한 신뢰가 일단 무너질 것 같고요. 앞으로 또 아이들에 대한 교육 방식도 다시 또 재점검해봐야 될 것 같아요. 교육 방식이라니요? 네. 이게 아버님께서 대물림이 된 거죠. 네, 대물림 됐듯이 우리 아이한테 또 대물림이 되면 안 되니까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요. 그럼요. 왜냐면은 지금 이 모습을 계속 보죠. 그러면은 아이는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앞으로 세상이 점점 바뀌는데 그런 여자를 찾으려고 하고 그렇게 행동하면은 완전히 사회 부적격자가 그걸 떠나서 본인 같은 여자분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아내분은 여유가 된다면 가장 하고 싶은 게 뭐예요? 술 안주산 값을 좀 줄여서요. 1박 2일로 우리 가족들 놀러 갔다 왔으면 좋겠고. 1박 2일로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한 번 갔었는데 그 숙박비가 너무 아깝다고. 항상 밥은 집에서 싸가야 되고요. 그리고 거기 샤워 시설하는데 또 돈이 드니까 빈 말통에다 물을 또 담아가야 되고 이제 오빠가 좀 그런 부분을 좀 줄여서 우리가 1박 2일 깨끗한 곳으로 파라솔이 있는 곳으로 가서 재밌게 놀고 아이들한테 좋은 추억을 좀 만들고 왔으면 좋겠어요. 파라솔이 있는데요? 네. 이게 뭐야? 아니, 술 때문에, 고기 때문에 이걸 못하는 때 기억 되게 중요합니다. 아니, 저는 진짜. 사실은 여기 남자, 남편분들은 그래도 좋게 표현하기 위해서 가부장적이다 이렇게 좋은 말로 이렇게 해드린 것 같은데 가부장 정도가 아니에요. 맞아. 예, 진짜 방송에 적합하지 않은 언어들이 떠올라요. 정말. 난 정말 이게 진짜 너무 눈물이 나. 왜냐면 사람이 착하면 이렇게 진짜 피해를 보는 게 착하면 그래서 나를 보호해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알려주잖아요. 낯선 사람 찾아가지 마라. 싫어요. 안 돼요.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아내분도 처음부터 싫어요. 안 돼요. 정당하게 자기의 권리와 맞아, 자기의 인격과 이런 걸 지켰어야 되는 거예요. 남편은 지금 바깥에서 돈을 버는 거기 때문에 집에서 다 쉬고 있는 거야. 이렇게 보시는 거죠? 아, 그건 아니죠. 집에서 힘들게 일하고 그런 건 알아요. 아는데, 아는데 왜 그래요? 밖에서 일하는 거는 저의 몫이고 예. 안에서 일하는 거는 또 아내의 몫이잖아요. 아, 근데 퇴근하고 나서 왜 또 일을 시키냐고요, 아내분을. 그것도 집에서 하는 일이니까. 지금까지 7년 결혼자가 왕처럼 대접받는다, 다른 집 남편하고 다르다, 이거 본인이 아시긴 하시죠? 글쎄, 뭐 당연한 거 아닌가요? 세상이 당연한 거. 그러니까 진짜로 모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가 문제가 아니에요. 남편의 생각이 문제입니다. 생각이 좀 마음 아파요, 정말. 마음 아프고 1박 2일로 가족끼리 여행 한번 가보는 게 꿈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1박 2일로 놀러 가는 것도 그 본인이 편성만 잘하면 언제든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너무 책임 정렬하시네요. 진짜 다 안 했다시고요. 자, 그러면 남편 예, 지금도 뭐 고민이 아닐 거라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래도 우리 아내한테 참 7년 동안 결혼 생활하면서 정말 고맙고 내가 결혼 잘했구나 생각했던 순간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항상 고맙죠. 이제 퇴근하고 오면은 애들 교육도 잘 시켜가지고 셋이서 진짜 반갑게 맞아주고 다녔어요. 늘 제 곁에 있어서 항상 고맙고. 평소에 좀 그런 표현을 하세요? 사랑해라고는 하죠, 가끔. 매일? 가끔 하죠, 가끔. 오늘은 네. 너무 극중추 쓰지 마시고 좀 편하게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좀 편한 말투로 남편한테 마지막으로 바라는 말 있으면 한번 해주세요. 오빠 10년에 많이 걱정된 거 나도 알고 오빠가 한 달 한 달 힘들게 벌어온 돈 정말 알뜰하게 모으고 있으니까 10년 후에 오빠 그렇게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저녁마다 오빠가 드시는 불판은 오빠가 깨끗이 닦아줬으면 좋겠어. 네. 그런 것도 얘기해요. 한 달에 한 번은 나도 스트레스 풀기 위해서 이런 시간 갖고 싶다. 이런 것도 얘기해요, 오늘 나온 김에. 한 달에 한 번은 스트레스 풀 수 있도록. 31일인데. 한 달에 한 번은 내가 텃밭에 나가더라도 언제 오냐고 전화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아, 나 텃밭에 너무 많이 나가는 거를. 그리고 뭘 텃밭 나가면 버락을 맡아요, 그러니까. 자, 마음의 문 열은 김에 솔직히 고깃값은 식비로 얼마만 줄여달라 이런 얘기 해줘요. 오빠 식비로 고깃값 반절만 하자 오빠. 30만 원. 네. 우리 정임 씨. 이러고 해도 보니까 진짜 착하시다. 아니, 내가 많이 사랑하고 내가 많이 아끼고 많이 존경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제가 솔직하게 고민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자, 한 달에 한번 텃밭. 일단 여기 계신 분들이 이거 고민이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뒤로 우리 사람들 뒤로 가. 아니 몇 표 나오면 고민? 200명 중에 100표. 100표요? 절반. 고민이다. 고민이네. KBS KBS KBS